시네리 오늘은 62 단어입니다. 혜리 근데 결석 한적 있었나? 조금 늦네. 오케이, 빠질 수가 없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Garlic. Garlic. 이 문제의 단어죠. 됐습니까? 가을 소리 나는 거 싶은데 그럼 가, 에 안녕하세요. 가을 하고 lick. C가 스크 중에서 크 됐습니다. Garlic. Garlic. 계속해서 leave. Leave. 무슨 시죠? 카다시죠. 그러면 얘가 모습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될 때도 있죠. 이놈의 하다시는.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예, 두가 들어 있는 거고. 이거는 does. 둘다 현재 시제고요. 이거는 뭐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거 시제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뜻? 오케이. 사는 주인하고 사는 것. 그렇습니까? 자, 요거 최근에 배웠는데 요거 몇 가지 뜻이라 했죠? 네 가지. 그래서 사, 는 것. 그렇지. 살기 위하여. 오, 해리. 살기 위한.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살아서. 오. 호호호호. 멋있어. 네. 하다시니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never. Never. never는 not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not만 해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걸 쓰면 좀더 강하게 아니라고 할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캐슬. 그렇죠. 발음이 좀 까다롭죠. 캐슬. 문제의 단어죠, 이 녀석도. 캐슬. Castle. 그래서 선생님도 캐슬이 잘안 외워져서 캐스틀이라고 외워서 캐스틀 쓰라 그러면. 캐, 스, 트, 오, 캐슬. 그러니까 T가 소리 안 나고 있지. Castle. Cast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러. Mirror. 이것도 좀 골치 아팠는데 잘 썼어요 그래도. 됐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안 틀렸어요 쓰기. Mirror. 그 다음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 보냈어요. 그렇죠. when이죠. At night. 그 다음 dirt. Dirt. 자, 그러면 해리는 dirty라는 단어도 사실은 영어 공부하면서 외워본 적이 만나 본 적이 있어. dirty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dirty. 더러운. 무슨 시죠? 어떤 시죠? 해리는 영어 공부하면서 rain도 만나본 적 있고, rainy도 만나본 적 있어. rain, be, rainy. 기내리는. 1MC에다가 Y 붙이니까 무슨 시 되네? 어떤 시 됩니다. dirt, 흙, dirty, 흙 묻은. 흙 묻으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운. 됐습니까? dirt, 흙, dirty. 흙이 묻어서 더러워진. 더러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자, 이 녀석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녀석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fill의 뜻이 채우다야. 하다시입니다. 하다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사실은 얘는, 모든 동사는 3단 변신이라고 해요. 오케이. fill 같은 경우에는 filled, 이렇게 3단 변신합니다. 얘랑 똑같이 생겼어. 얘를 보고 동사의 원형, 원래 모습, 두가 들어있는 형태라 그러고. 두 번째 녀석을 보고는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과거형.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면 얘가 뜻으로 설명하면 얘가 채우다고 얘는 과거형이니까 채웠다야. 자, 근데 동사가 세 번째 형태, 세 번째 변형된 형태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얘를 채웠어. 내가 fill을 했어, 얘를. 물로 이렇게 fill을 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떤 채우느니야, 채워진 거야.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 뜻은 채워진이라는 어떤 시인데, 그러니까 채우다가 아니고 세 번째 녀석이기 때문에 채워진인데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 공부할 때 with의 뜻을 세 가지 가르쳤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with은 뭐뭐와 함께 한 뜻도 있고, 무엇을 가진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하여 뭐뭐로 망치를 사용하여 망치로, 같은 얘기지. 어. 지금 여기에 있는 with은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만약에 dirt가 왔어, dirt. 그러면 뭐로, 흙으로 채워져 있다가 되는 거야. 흙으로 채워져 있다. 여기 dirt가 아니고 만약에 water가 있어, 그럼 뭐로 채워져 있다? 물로 채워져 있다, 이런 표현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bout me. About me. About you 하면 너에 대한. 됐습니까? About him. 자, him, me는 I랑 관련 있는 단어지. 그렇지? 그러면 him은 누구랑 관련 있는 단어지? he지. 그러니까 about him 하면 어떤 남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about her 하면 뭘 것 같아? her는 she랑 관계 있는 단어지. 그래서 about her 하면 그녀에 대하여. about it은 쉽죠?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about them 하면, 얘는 they랑 관계 있는 단어지. about them 하면 그들에 대하여. 나중에 이제 곧 중학생 될 거니까 요런 걸 보고는 주격이라고 그래. 주격, 주격. 요런 걸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이제 슬슬 익혀야 돼. about I 하면 안 되고요. with, 아까 얘기했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be filled with, 뭐뭐를 사용하여 채워져 있다. 뭐뭐로 채워져 있다. 두 개가 나오죠? 뭐 아무거나 해봐. Lots of. Lots of도 있고, Lots of하고 똑같은 게 뭐다? A lot of다.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Lots of. Lots of. A lot of. 그럼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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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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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it일 때 형태는 뭐냐? 스토 리고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y로 끝난 것이 여럿이 됐을 때는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여줘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어떨 때 i y를 ies 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이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해야 되겠죠. 헤이트. I hate you. I hate you. 난 너 미워해. 이런 뜻이겠죠. hate. 당연히 무슨 시겠다? 그렇죠. 미워하다였으니까 하다시죠. sleepy. sleepy. 자, 초등학생들이 sleepy 하고 sleep의 뜻을 구분 잘 못하는데 얘는 뜻이 잠이나 자다란 뜻이니까 명사나 동사야, 이름시나 하다시야. sleepy는 뜻이 졸린 이란 뜻이니까 형용사야. 안녕하세요. 예, 형용사를 선생님은 어떤 시라고 그러죠?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졸린을 가지고 졸린다 하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sleep하고 sleepy는 C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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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다음 neck. neck. 명사 이름 시고요. neck.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거 붙이거나, 아니 이런 거 붙이거나, 아니 이런 거 붙이거나, 이렇게 하거나
셀 수 있으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문장 속에서 쓰이겠죠. 그 다음 이게 되게 안 외워지는 것 같더라 학생들이.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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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 during the night 한번 볼까? During the night. 밤 동안이겠지. 그러니까 그럼 during the day 하면 day가 날이란 뜻도 있지만 낮이란 뜻도 있어. 그럼 during the day 하면 낮 동안이 되겠지. 그러니까 물은 뭡니다? 식당 가면 물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래서 나 자신은 myself. 그렇습니까? myself. myself. there are. there are. 그럼 there are stories 한번 볼까? 그렇죠. 근데 이야기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바뀌냐? 자, 참 다시 stories는 안 만들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얘죠. 근데 a story는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저희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There a story.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is a story. 둘 there 또는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There is나 there are나 똑같이 우리말 해석은 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한 개가 있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영어에서는 다른 be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large box. Large box. Large box. Story. 오케이. 그래서 공부해서 틀린 거 고쳐서 틀린 단어 쓰기 해서 숙제 보내주세요. 네. 틀린 일단 지금은 안 보고 정답 안 보고 고치기 해두는 거지.